하늘에서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두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의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생명력 넘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좀 행복하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비밀은 오늘 본문 제목에 달려있어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의 축복입니다. 함께. 함께의 축복. 이걸 맛봐야 돼요.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이 함께 하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응?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힘의 바탕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이게 신앙생활 출발이에요. 이게 with Immanuel Onnes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영적 데이트. 그것이 24, 25 영혼. 예수님과 24 함께 하는 것이 뭐요? 24. 예수님과 함께 24. 그 24죠. 함께 하는 게 24. 늘 함께 한다. 24. 기도지요. 기도. 늘 함께 24 뭐 하는데 기도. 주님과 물어보고 대답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닫고 24. 무시로 정시로 기도 속에서 함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죠. 상황 환경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이 25. 우리 힘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내 인격 내 수준 내 능력 넘어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힘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그렇게 남기게 된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따 없어지는 거 말고, 유행 타는 거 말고,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삶 말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원한 작품. 이 작품이야 작품. 내 사는 게 이 전부 다 영원한 작품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직분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요. 여러분 사역 자체가 영원한 작품이라. 아멘.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 변치 않는 유산. 여러분 이번에 WRC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 삼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 내 삶은 나의 일생에 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기업으로 가는 것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여러분 찬양대 보세요. 이 그야말로 이 찬송가 보면 막 하나 작곡 하나 작사를 한 것이 영혼이 있네.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잖아요. 얼마나 작품입니까? 영혼이 남은 거. 이 복음성들은 지나가지만은 찬송가는 영혼이 남잖아요. 이걸 영원한 작품, 여러분의 사역이 영원히 나와. 제가 유시장전도 하던 그 수용로교회 지금도 유시장전도 하고 있어. 내가 산기도 가던 그 시작했던 그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 우리 너무 몰랐어요.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대. 유치장도 그대로 하고 있고. 아이고 그때 목사님 받은 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상기도 매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가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기업, 작품, 유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그 사람 쳐다보고 반응 바라보고 대가 바라보고 했으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을 영혼이라 그래. 영혼, 영혼. 그렇게 살아야지 삶. 바울이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다 수천 년 지났는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발자취가 계속 남아서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돼요. 한번 사는 인생에, 한번 사는 인생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 영원히 응답받는 기도, 영원히 축복이 되는 헌신, 그 진짜 영원하다니까요. 그걸 저는 체험하고 이런 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함께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비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가지만은 내 영이 너와 함께 영원히, 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나타난 증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현장에 나갔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현장 가는 거, 여러분 직분 따라 현장, 직분의 현장, 여러분이 생명구원의 현장, 캠프 가는 거, 국내외 가는 거, 영원한 작품이, 영원한 작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하신 대로요 성취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이거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이렇게 체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맛이에요. 내 삶은 모든 게 영혼에 투자된 것이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일시인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맛봄과 동시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래. 영적 가족. 우리는 영적 가족, 예원이라는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영적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태아부 특송하는 부부들이 저 각자 부부들인데 영적 가족 같잖아요. 영적 가족. 우리 영적 가족, 예원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언약적 원팀을 이루어서 믿음에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시든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 되지 못하도 온갖 해방을 해요. 교회만 그래. 교회만 해방을 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찢어지고 갈라지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부흥되지 않도록 계속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누. 나누어 버려요. 마귀 뜻이, 마귀라는 뜻이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간질, 대명사지요. 이간 나누는 거지요.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런 말처럼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실도 아닌데 뭐 오해하게 만들어서 꼴보기 싫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간식이죠. 이간의 대명사가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이간식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사탄은 뭔수냐.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는 뜻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참소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물어 뜯어 죽이는 주택입니다. 물어 뜯어 죽여. 응? 물어 뜯어.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물어 뜯어. 뭘 하든 씹어 뜯어야 돼. 이게 사탄이란 뜻이에요. 사탄. 상대방 물어 뜯는 것. 참소자. 결국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 마귀의 본질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 힘써.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뭐라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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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 함께의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 영혼 공동체는요.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이 삶 속에서 영육간의 장막타를 펴나가는 원내성 공동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가 넘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10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문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너 소리는 부드럽고 너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화창한 어느 봄날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이에요. 지금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랑인 솔로몬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까무잡잡한 시골 여자 술람미.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갈래. 솔로몬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의 피값으로 그야말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에 빠진 우리 인간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범죄한 우리를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의 사랑 내 의뿐 자야.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막 견딜 수 없도록 사랑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사랑이 감격되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한 짓이라곤 지은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살면요. 이 삶이 말이요. 봄처럼 활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활기찬 신앙생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차가운 결과 같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 깨닫기 전에 정말 추운 겨울 같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봄과 같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동한 넘치는 삶으로 변화됐잖아요. 아멘.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 체질이 되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도 감사하면요. 감사하면요. 사탄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감사하면 발붙일 자리가 없다니까요. 감사 회복되는 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입을 음식을 넣으면요. 그 음식이 들어가면서 소화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오게 되었어요. 활성산소 하니까 용어 들으면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요 이 활성산소가 생체 조직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 세포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그냥 생체 조직을 공격해요. 그 현대인의 질병 중에 약 90%가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활성산소는 아주 나쁜 산소예요. 모든 병을 다 병의 원인이 활성산소.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가 그랬잖아요. 비타민C를 먹어라. 왜 먹어야 되느냐. 활성산소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다. 활성산소. 그분이 해부학 교수였잖아요.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에게 왔었잖아요. 이 활성산소 아주 나빠서. 그런데 이 활성산소에 생산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미움, 불안, 자기 비하, 원망, 자책감. 그러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안 이런 자기 비하, 자기 자신을 미워해,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해. 이때 활성산소가 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데 그것이 뭐냐? 감사생활. 감사생활. 감사가요 영육간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통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증명이 되었는데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 있습니다. 일본의 히가데로우 박사라는 분이 나쁜 이 미생물 세계를 연구했어요. 미생물 세계를 연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의 특징들을 발견했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 좋은 균과 나쁜 균 이걸 구분되어지는 균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건 좋은 균이다, 이 나쁜 균이다. 이거는 극히 일부분밖에 없대요.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 균은 다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으로 그렇게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적 균들이에요. 기회주의적이라. 그런데 이런 중립적 균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밖으로부터
어떤 강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싹 다 몰려버려. 다시 말하면 중립적으로 있다가도 내가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온몸이 미운 쪽으로 확 딱 그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3일 동안만 독을 품고요 원망하고 막 분노하면요 당장 병이 옵니다. 3일만 그쪽으로 다 몰려버려. 그냥 반대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전부 다 사랑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언제나 아프다. 그 사람은요 마음을 잘못 쓰고 있어요. 잘 먹었다 못 먹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감사 정보가 내게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적 정보를 입력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최고예요. 복음적으로 뭐 감사 나오죠, 찬양 나오죠, 막 이거 막 그냥 얼로 막 이 기회주의 유교인들이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받는 사람 더 받고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형통하면 더 형통하고 잘 나가면 계속 더 잘 나고 안 되면 계속 안 되고.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부모 때문에 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이유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 되면 끝이라고요. 전부 회복된다니까요. 몸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나는 뭐 이런 병질은 은혜 받아보세요. 영혼이 잘 돼버리면 모두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의 삶을 통해서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영육간의 장마태를 펴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가는 온네스의 공동체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온 사랑의 봄과 함께 그 사랑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들판에는요 많은 여우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이스라엘에서 포도농사 그것을 해치는 파괴자들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땅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고 그래서 막 다 그냥 농사를 다 망쳐버려. 이 여우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바로 포도꽃이 피는 시기다 그랬어요. 포도꽃이 피는 시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내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그때 그것을 깨트리는 사단의 활동도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는 잡혀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빠져나와버려.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잡혀있을 때 나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었던 이제 믿었던 상관없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 본문에 잘 봐야 할 것은요 그냥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성도들 이간식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문제가 닥치면 서로 뭉쳐버려요. 서로 어려움, 큰 어려움은 서로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당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건당했냐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가 못 줄 정도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건당을 했냐고요. 온 성도가 똘똘 뭉쳤다니까요. 큰일 왔을 때 똘똘 뭉치는데 시시하고 작은 문제가 오면요 방심해버려요. 시시하고 작은 문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몰락의 원인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여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이라는 포도원, 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가까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달달하게서 막 이런 공격처럼 공격. 교리적 이단이니 오만 그러니까 나영아 총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신학자 아닙니까? RTS 우리 신학교 강의하면서 우리 교단 우리가 이 영입될 때에 한국 교회 앞에서 신학적으로 쫙 논쟁해가지고 한기총에 들어가서 다 신학적 점검 다 받더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학적 이단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나 총장이 쫙 변절 그걸 막 칼빈 저희 사상에서 쫙 다 복음편지 확인해가면서 다 확인 다시 해줬어. 그래도 계속 공격합니다. 막 교단 찾아가고 한교총 한기도 찾아가고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운동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막 사적으로 전혀 없었던 겁니다. 어떤 게 이상하게 막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고 카톡을 보내고 해외에서 막 보냅니다. 보내가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 다 듣고 보고 있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싹 다 보고 사단 심부름하는 온갖 거기 또 이간식에 또 붙여 또 전달해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으면 될 텐데 이런 말 저런 말 주스 들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누가 그 어떤 말인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할 소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런 말을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 안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실 텐데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성격 급하다고 앞서면 안 되지.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리잖아. 뭔 소리 들어? 아, 너 기도해. 기도하라는 소리 들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일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인간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이런 말 저런 말로 온갖 다 이 공동체를 다 박살내려고 이 간부처가 막 부정적인 말을 이 없었던 것이 생겼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바로 열등감 비교식입니다. 여러분 속에 열등의식, 이 비교의식,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여기 말씀 났잖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의 장막, 무슨 말이에요? 볼품없는 시커먼 장막이라는 뜻이. 시커먼 장막.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무스름한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탄 겁니다. 자신의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가 검지만 피부가 안 좋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내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 1장 6절에는 피부가 거무스름할지라도 자신을 헐켜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 네 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날 헐터보면 흥보지 마. 솔로몬이 날 사랑해.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술람미 여인이요 직접 말한 것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 마음속에요 이 금 따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요. 본인이 전혀 없어요.
시커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거 치유됐습니까? 솔로몬의 복음적 접근으로 치유된 거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고백을 받으니까 치유된 거라니까요. 솔로몬이 복음적으로 사랑고백하니까 치유 회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의엿본 자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의엿보고 의엿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의엿보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 내 의엿본 자야. 계속 하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뭐요, 살리는 고백이라고요. 살리는 고백. 남들 볼 때 되게 못생겼는데, 영 별 볼 일 없는데, 사랑은 날 살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열등의식, 이 비유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요, 솔로몬처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강단 말씀 듣고 서로의 긍정적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서로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 봤자 득될 거 없어요. 뭐 득될 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부정적인 게 뭐 득될 게 있어요.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화부 부부간에,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멋있던 그 매력이요,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큰 걸림돌이 돼요. 진짜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제가 미리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하도 말을, 우리 어머니가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눈만 뜨고 주물 때까지 실탄에 풀리듯이 말이라고 그래요. 흔악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질려버려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났더니 말이 없더라고. 데이트 하루 종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말 좀 해보소. 말 너무 안 하면 입에 냄새나요. 말 좀 해보소. 그 정도로 말을 안 해. 말 안 하더라고. 말을 별로 안 하. 야, 그걸 말 안 해. 너무 좋더라고. 조용하니까 내만 떠드는 거지 뭐.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별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집안이 그래. 집안이.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말 안 하는데 쓸데없는 말도 해야 돼요. 그런 미사고도 쓰고 막 뭐 심지어 막 그냥 쓸데없는 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요. 쓸데없는 말 말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자라기를 문화가 그래요. 우리 저는 부산이나 부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막 편하게 그냥 내 마음껏 막 합니다. 그냥 편하게. 부산 사람들 만나, 아이고 병신아, 만나자마자 바로 병신이요. 에이 병신아, 막 욕으로 시작, 욕으로. 부산은 그렇습니다. 말투가 불리, 욕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너네 꼴 좋다. 무조건 니 왜 그래 살이 쪘노. 아니 서울 사람들은 살 찐 거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그 외모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 우리 살 엄청 쪘네. 막 충격 상처를 막 바로 입혀버리면 그냥. 그게 부산 문화예요. 그 서울은 절대 안 그래요. 집 사람은 서울 사람 절대로 상대가 듣기 싫은 말, 신뢰되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요, 완전히 다른 거 있죠. 맞다 틀린다 아니에요. 문화예요, 문화. 그 우리 태아볼요, 뭐 야 노래 부르고 했지만 속으로는 힘든 사람들 많아요. 걔 나와서 이렇게 뭐 손잡고 뭐 노래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 참 힘든 게 많아요. 복음적인 눈으로 보시 바랍니다. 의엿본 자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최고야 최고. 저는 지사람은요, 크리스탈 모시지 못입니다. 크리스탈 모시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 원하신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내 체질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래 그렇게 하라 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고 칭찬하고 지적하지 말고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적하지 마세요. 나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이 부산 사람들이 아주 꽂혀야 돼버려. 나 솔직히 말해. 솔직히 하지 말라니까. 솔직히. 지는 솔직히 남 상처 주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게. 이 부산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그거.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런 내가 고치려고 얼마나 힘들어. 복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똑같은 상황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은 복음이요 부정은 율법이요 망합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성도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가정은 뭐 안식 행복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은 천국이지요. 남편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죠. 집에 가면 막 따지고 막 경상남으로 쪼져버리면요. 집에 안 갑니다. 안 가. 집에 안 가고 빙빙 돈다니까. 집이 편안한 안식처. 교회가 편안한 안식처 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콤비 플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무리 어떤 한 개인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뛰어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요. 펠레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 세계적인 펠레가 한국에 왔어요. 브라질 팀 세계 2위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왔는데요. 브라질 왔 우리한테 졌어요. 우리 팀인데 져줬는지 잤어요. 야통하네요. 브라질 이겼어요. 한국에서 와가 했는데 그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막 들붙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 같이 붙었어요. 콤비 이루어야 돼. 콤비네이션 콤비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성장한 것이 뭐냐 같이 스포츠 보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분야에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돼. 모든 분야에 그래야 성장이 돼요. 영지삶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하는 관계가 돼요. 함께 저 틀려서 그러면 안 돼요. 틀려서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100% 맞는 줄 알았던 게 틀린 거라고. 그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말을 한마디 하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가뚝 막 부정 날리지 말고 그 하나님 안 보고 있습니까? 그 기록이 안 남았습니까? 다 남아있어요. 위한다고 하면서 전부 내용이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서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만나면 맨날 말이 나고 부정적이면 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겠냐고요. 보기도 싫지. 만나 피곤하지.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 맹콤비르시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래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주고 이 천국이잖아.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 알잖아. 얘가 지옥 갔더니 전부 다 빼짝빼짝 말라있어. 왜냐? 전부 다 젓가락이 길어. 지가 혼자 먹으려고 들어갑니까? 이게 천국 같은 다 살이 다쳐서 서로 먹으라고 서로 주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 지옥이 지옥. 왜 상처받고 왜 상처도 왜 시험 등을 하십니까?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주께서 비웃으시려다. 서로 살리는. 그래서 2, 3초 종종 쉐이버만 떠들면서 남 흉이나 보고 남 욕이나 하고 그게 무슨 2, 3, 7 말도 하지 마. 그럼 무슨 세계 보고만 네 보고만 해. 네 보고만 너 자신 보고만 되고 무슨 세계 보고만 떠듭니까? 뭐 자기 보고만 맨 부정적으로 하면서 무슨 어디 나가서 캠프합니까? 행포하지 말고 자기 보고만부터 문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복음 체질 대해서 2, 3, 7 보충적 살리는 주역대결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파리올림픽 대단을 막 내려졌는데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 탁구가 올림픽 동메달을 두 개 따세요. 탁구 올림픽에도 남녀 혼성 복식이 12년 만에 여자 단체전이 16년 만에 왜 그렇습니까? 탁구 하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도 결승 올라갈 수 있는데 중국 때문에 못 올라간 거예요. 중국에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은요 등록된 선수가 탁구 선수가 수천만 명이요. 핑퐁 외교로 시작되고 닉슨 때 핑퐁 외교로 시작돼가지고 이 탁구가 중국에 쫙 등록 선수가 수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등록 선수가 1,350명이요. 1,350명하고 수천만 명 중에 뽑은 거하고 게임 되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동메달 두 개 땄다. 대단한 거예요. 특히 여자 단체전을 보면요. 감독과 선수들의 원리스가 좋았는데 침체 늪에 빠져있던 한국 여자 탁구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온 사람이 오광헌 감독이. 원래 선수 시절에는 무명에 가까웠는데 지도자 생활하면서 일본 탁구 감독을 했어요. 일본 탁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서 여자부 감독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여자부 감독을 맡고 이번에 값진 결과를 맺었는데 오 감독이 이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그래 이런 좋은 결과가 나냐. 이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신뢰하는 부분에서 너무 잘 됐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서로 신뢰하는 신뢰가 돼. 신뢰. 이게 복식하는데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그걸 이 시합을 하겠어요. 서로 신뢰. 이 부분이 너무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 소통, 화합, 신뢰. 소통, 화합, 신뢰 이 세 가지는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데 핵심 요소예요. 서로 신뢰를 해야지. 뭐가 그런 의심이 그런 많습니까? 화합하고 소통해. 특별히 단체전의 선수들이요 단체전 할 때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 했잖아요. 독일과 동메달. 근데 독일 대표팀이 누구냐? 다 중국 사람들. 전 세계 탁구 선수들이 나오면 다 중국 사람들. 전부 다 대표로 나오려고 전부 다 국적을 옮긴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 선수가요. 독일하고 딱 붙는데 독일이 말이 독일이지 다 중국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이 세 선수 중에 단식에 출전하는 이연애 선수. 이 이연애 선수가 중국의 기아한 선수예요. 중국의 기아한 선수. 전지희도 기아했어요. 그러니까 세 우리나라 대표 셋이 나갔는데 둘이가 중국 애들이요. 우리나라도 기아를 해가지고. 왜냐? 중국 있으면 선수를 못 나가. 올림픽 못 나가니까 전부 다른 나라에다 가가지고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피겨스케이팅 걔도 그 러시아 가가지고 금메달 두 개 땄잖아요. 러시아 대표로 나와가지고 왜 한국에서 안 내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연애 선수가 딱 시합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서서 딱 기도했어요. 대표로 이연애가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탁구 레전드지요. 양영자 선수. 우리나라 이 선수인데 이 신앙이 되게 좋아요. 제가 목동에 교회 개척할 때 와서 간증도 하고 했는데 은퇴하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남편이 번역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가서 몽골인데 몽골에서 이 연애를 만나가지고 한국 귀화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로 하나 되면서 신뢰로 신뢰하고 그렇게 일이 바탕되니까 도전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 교회 불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기관 보세요. 각 기관 부서들 태아, 영아, 유치, 모든 청년들 뭐 천국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막 공격이 이래저래 들어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손해보고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만 망해요. 교회는 가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이 뭐냐? 교회, 지역, 237, 고율, 권력, 사대, 장막터를 넓혀가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이요 2025 스타트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조 구성한 전도팀 통해 1만 성도 출직하여 주옵소서. 권력 전도팀 통해서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 마고 강수 서울 수도권에 4천 말씀 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대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이 일에 속지 마시고 모두 다 힘내서 주역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를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절대 독불장군 없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가 넘치는 내 신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원리세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영적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부어난 우리 그런 체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장막터를 넓히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52주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보좌를 누리는 이 침막대 또 7지정도 또 7여정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신다. 또한 참부동 속에 치욕으로 쓰임받는 결혼 태아국단 기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토요 팀구 속에 문화교실 팀구 속에 59대 현장 다락방의 문들이 열리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50가정이 하나님 현장 예배 속에 응답받을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전도사가 각당 중심으로 원리스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전문성을 통하여서 삶이 빨리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결혼 태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보아인 저분들이 한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참성이 있을 세워나가는 시대를 세워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륙별 국가 선교회를 연합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이상진단한 현장 속에 무총종종 구원 속에 사실적으로 쓰임받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시간 우리 연합교회에 정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이 성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237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산을 가지고 정말 주님 구원 속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지만 이후 우정 속에 날마다 회복하는 마음 속에 교회의 장막선을 넓혀가게 도와주시옵시며, 4,000만대의 운동을 통해서 발신장 속에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현장에 하나님 정말 장막선을 넓혀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중립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00만대의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 우리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운동을 통해서 정말 237나라 복음화 속에 그 장막도가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각 모든 선교사님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광대 운동이 빛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의 삶을 통해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 5총 종족 복음화 속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기간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혼 태아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